오늘 남과 배려 복지 대상에 생명 나눔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저 또한 무지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복지TV와 곰돌이 재단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.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데 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연대와 협력 정신의 그 으뜸은 바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저 또한 코로나19로 피가 헌혈하는 분들이 좀 적어서 피가 모자랄 때 우리 강원도당 전 당원들과 함께 헌혈 참여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 생명안전포럼 활동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앞장섰던 활동의 기록들을 잘 봐주신 것 같고 앞으로 더욱더 나눔과 배려에 열심히 해라 그런 채찍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가슴에 국민을 가득 담지 않으면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흐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늘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더욱더 국민을 가슴에 담고 정치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